지난 25일 중국 후난성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한 노인이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탑니다. 밖에 비가 오는지 우산을 쓰고 휘청휘청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는데요. 순간 균형을 잃은 노인, 결국 손잡이를 놓치고 뒤로 넘어지고 마는데요. 넘어질 순간에도 에스컬레이터 계단은 멈추지 않고 노인은 뒤로 한 바퀴 구르기까지 합니다. 들고 있던 우산이 부러져 날아가고 노인은 또다시 굴러떨어지는데요. 혼자서는 쉽게 몸을 일으키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위급한 상황.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발견해 노인에게 달려와 몸을 일으켜 세우는데요. 알고 보니 노인은 우산을 든 데다 다른 한 손으로는 전화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균형을 잃자 그대로 굴러떨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노인을 도운 남성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초라도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다행히 노인이 심각하게 다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